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라서 약간 좀 시차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48초 환담, 이거는 우리가 다 세 본 거죠? 48초입니까? 네, 여러 언론사가 이제 같이 다들 세 본 것 같은데요. 48초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 느껴질 수도 있는데, 48초 동안 이제 바이든 만나서 어깨 두드리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걸어 나오는 네, 그 영상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짝입기라든가 뭐 왜곡이라든가 편집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만난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의 우려를 우리는 전달했고 거기에서도 진지하게 협의하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 네, 이제 아시겠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상들 간에 이제 서로 밑에서 의제를 다 조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제 정상들 간에는 뭐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짧았지만 그 물밑에서 이렇게 외교부에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 이런 의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전달이 됐을 걸로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둘 사이에 통역이 없었잖아요.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예. 통역이 없는 사이에 IR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 전에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백악관에서도 리드아웃 보도자료에 대해서 예. 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논의했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백악관 쪽 입장은 그 보도자료에는 사실은 IRA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백악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IRA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백악관실의 보도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시다 이제 일본 총리와의 어떤 면담에서 미국은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글로벌 펀드잖아요. 글로벌 펀드 감염병을 이제 막자라는 차원의 글로벌 펀드였는데 거기에서는 일본이 뭐 얼마 정도의 기금을 쾌척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우리나라와의 보도자료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뭐 동맹이다 이런 정도만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고 미국 그 현지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른 정상들하고 글로벌 펀드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어떤 비속어를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 어떻게 들리느냐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직접 들어본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미국 정가라는 게 우리나라 정가만큼 굉장히 말의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의회 관계자들, 특히 보좌관들도 제가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 있고 여기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에 물어봤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블룸버그나 네. 아니면 네. AFP나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또 이제 보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의회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된 한국인 지역구가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비속어가 어떻게 번역돼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의회 보좌관의 말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좀 해보면은. 예. 꼭 익명으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또 다른 나라 정상의 말을 비판하는 게 또 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반드시 익명을 좀 부탁을 했고요. 일단 뭐 이게 미국 의회든 한국 의회든 간에 의회를 대통령의 눈 아래로 본다라는 시선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를 윤 대통령이 굉장히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게 너무 어이없는 실수라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손에 신발을 신고 다리에 넥타이를 맨 차파에다가 그렇죠. 이제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예. 또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가 생각이 났다.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상기해 보면서 미국은 삼권 분립, 정치와 국정은 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삼권 분립 기반의 민주주의 제도를 만든 국가고 미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라. 의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경을 좀 드러냈고요. 뼈 아픈 시 다른 보좌관은 예. 네, 다른 보좌관은 한국이 지금 한 달 가량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두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곳이 의회라는 거 예.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도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해주세요. 예. 아 예, 저 민동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요. 그 대통령실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국회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지금 일단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에 대한 현지 분위기라든가 기자들 반응이 좀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먼저 현지 분위기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보좌관들에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듣기에는 바이든이다. 의회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리는 귀로 들리는 워딩은 바이든이다. 이게 한국말로 날리면이라고 들릴 수 있나라고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해왔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실 어떤 일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건 대통령실의 몫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토를 달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기사에 관련해서는 이제 현지 언론이 블룸버그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BS 뉴스, AFP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했는데 대부분 서울 발 기사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기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현하진 않아서 그냥 가십이구나.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 폭스뉴스에 두시의 기자라고 굉장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에게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욕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1월 달에. 욕설을 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B-word, 그러니까 비속어를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처사는 곧바로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너 두신이 굉장히 훌륭한 기자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네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 불편하고 그다음 외교적으로 아마추어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이게 뭐 사람은 말실수를 할 수 있고 세계 여러 정상들이 핫 마이크라고 하는데 마이크가 있는 줄 모르고 말실수를 하는 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진솔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는 좀 일으켜졌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 질문 해주시고요. 예. 네, 김민하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도 했는데 사실 이 비속어 논란이 나온 데가 글로벌 펀드 관련돼서 이제 각국의 이제 공여 액수나 이런 것들을 좀 약속하고 뭐 이런 자리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미국이 60억 달러 이 내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 우리도 약속했거든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렇죠. 글로벌 펀드 공여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논란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한국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제 유엔 연설에 대한 평가도 좀 해 주세요. 다른 나라 정상들 특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들어서 어떻습니까? 네, 유엔 연설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해보자면은 일단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늘 마침 미 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스템크죠. CSIS에서 이제 유엔 연설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유와 연대를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뭔가 여기에서 부족한데 2% 부족한데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비판이 좀 주로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디터차 수석 연구위원이 여기에서 자유와 연대를 주장을 할 거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러자도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우자도 안 나오고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만 해서 빅터 차가 상당히 이제 네 빅터 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었는데 반대로 예, 이번 유엔 총회는 사실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이 전쟁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성토장이었거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제국주의를 다시 하자는 거냐, 침묵 그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엔에서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을 해야지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그렇죠.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이건 일본의 이익과도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 독일, 일본, 인도. 상임이사국. 예.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독일, 일본, 인도 독일, 쪽은 인도. 상임이사국을 지지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바로 기시다 총리의 연설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기시다 맞아요. 총리가 우리는 지금 유엔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유엔 개편해야 돼. 안보리 개편해. 라고 이야기를 떼게 했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생각하는 맞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개편을 해야 돼. 그래서 일본, 그다음에 독일, 인도 웰컴, 환영해.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정상들에게 외교적으로 다자 외교에 복귀하는 무대였는데 데뷔하는 무대였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졌나 자유와 연대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유엔 연설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의 김양순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